오늘은 니트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파가 와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가 필요해지기도 했고, 니트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멋있지만 아우터 안에 매치했을 때 그 룩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결정하는 게 또 이 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아끼는 니트 다섯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집업 니트입니다. 사실 얘를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를 니트 룩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그때 코스 갔었잖아요. 그때 이런 집업 니트를 하나 봤었는데 그 직원분들도 막 베스트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입어보니까 약간 카라 떨어지는 라인도 그렇고 허리가 약간 좀 저한테 너무 길고 이거는 한국인의 핏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려놓고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집업 니트들을 많이 봤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다가 요거를 딱 발견을 했어요. 코스 그게 13만원인가? 14만원이었나 했었는데 요거는 6-7만원대이고요 이게 일단 카라 떨어지는 라인이 예쁘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아예 올려서 하이넥으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면 이제 목도리 안에도 목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입었을 때 허리가 많이 길지 않으면서 소매가 이렇게 약간 벌룬? 퍼프? 이런 느낌이라 좀 페미닌한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화사한 그레이예요. 칙칙하거나 탁하지 않아서 얼굴도 환해 보이고, 일할 때 포멀한 느낌으로 입기에도 좋고, 주말에도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좀 이렇게 원단 느낌이나 이런 게 화사하고 좀 차려입은 그런 느낌이라 예쁘고, 또 이 지퍼가 무광 지퍼로 되어 있는, 좀 어두운 컬러의 지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차이긴 한데, 그러면 좀 투박한 느낌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지퍼가 이렇게 지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실버 액세서리 한 것 같고 얼굴이 더 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았던 이유는 이 겉감도 사실 캐시미어 혼방이고 해서 되게 부드러운데 안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으라고 아예 이렇게 맨투맨 같은 느낌의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으면은 가격 하나도 없고 그냥 맨투맨 입은 것처럼 편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는 엄청 편한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 같고 포멀해 보이고. 두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에요. 이거 제가 블랙으로 입고 있는 거고 이건 아이보리 컬러인데, 저는 옷에 힘을 많이 빌리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좀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 편인데, 니트 같은 건 아무래도 재질 특성상 약간 힘있게 떨어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입으면 아무래도 저도 좀 약간 좀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게 이게 가디건인데 되게 탄탄하고 밀도가 높아서 자켓 같은 실루엣으로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면서도 약간 또 그 실루엣은 각 잡힌 실루엣은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좋았고, 블랙은 골드 버튼으로 되어 있고 아이 컬러는 실버 버튼으로 되어 있고 또 멜란지는 골드 버튼으로 원단 컬러에 맞게 이렇게 버튼이 다 다른 컬러로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예뻤고, 소재가 베이비 알파카라고 해서 되게 가볍고 터치감도 좋고 부드러운 그런 원단이고, 습기 같은 거에 강하면서도 보온성이 되게 높은 그런 프리미엄 원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도 되게 가볍고 오래 입어도 자극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 케이블 니트입니다. 아이보리랑 오트 두 컬러 있고 살짝 오버핏에 이렇게 포근하고 폭닥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미크롭이라서 이렇게 두께감 있는 니트는 애매하게 길면 배에 넣어 입었을 때 좀 이렇게 그 부분만 배가 튀어나와서 좀 실루엣이 애매한데, 이거는 이렇게 안 넣어 입어도 돼서 좋고 단독 으로 입으셔도 예쁘고 안에 체크셔츠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예뻐요. 이거 아이나 오트나 너무 하얗거나 막 누렇거나 하지 않고 은은한 컬러들이어서 레이어드하기 편한 그런 색이고, 이거는 알파카 25에 울 20, 아크릴 뭐 30이런데 맨살에 입으면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입긴 하는데 나는 자극이 아예 없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반팔이랑 같이 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얘도 이렇게 패턴이 되게 다 다양한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군데군데 되게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넥라인도 좀 이렇게 도톰해서 도톰하게 예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고급스럽고. 소매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특유의 약간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분위기로도 입을 수 있고, 아니 그냥 내 소매에 맞춰 입는 게 좋다 하시면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안에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롤업해서 입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니트는 요 그레이 컬러 니트인데, 꽤 가면 아까 그세 번째 니트랑 비슷한데, 이게 더 원단 자체에 에어리한 느낌이 더 있는 그런 편이에요. 일단 요거는 제가 이 니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요 오묘한 그레이 컬러가 예뻐서 이 니트를 좋아해요. 제가 이전 룩북에서도 몇번 입었던 것 같은데, 블랙 슬랙스 같은 거랑 많이 입고 있고, 저는 요렇게 크롭한 기장의 니트나 아니면 이 정도 길이감의 자켓 같은 거는 입었을 때 중간에 벨트를 하나 해주는 게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트를 같이 많이 매치하고 있고, 이 벨트를 제가 요즘에 같이 많이 매치하고 있는데, 이 벨트가 좋은 게 제가 벨트를 잘못 매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벨트가 저한테 좀 그런 아이템이에요. 쉽지 않은? 근데 벨트를 여러 개 사보고 나서, 아, 나는 광이 심한 벨트를 매면 그런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무광이어가지고 얘 혼자 너무 동동 뜨지 않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면서 또 액세서리로서 예, 그런 벨트의 역할은 또딱 해주는 그런 벨트예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패턴이 여러 개 들어가서 예쁘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제가 그때 네이비를 구매하고 이번에 또요 그레이를 구매했는데, 이게 되게 가벼워서 작년에 사무실이 엄청 추운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딱그 사무실 안에서 입었을 때 너무 이렇게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 엄청 따뜻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도 안 무거우면서 좀 따뜻해서 일할 때도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울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수입 원서고, 이렇게 빈티지한 이런 트위드에 쓰일 것 같은 그런 이 골드 버튼이랑 여러 컬러로 믹스되어 있는 이 원서가 되게 예뻐요. 그린, 옐로우, 레드 막 이런 실들이 섞여 있어서 저는 약간 이걸 입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컬러가 좀 이렇게 밝아서 그런지 입을 때마다 약간 신나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건 이렇게 다 잠가서 이렇게 딱 단품으로 입으셔도 되고, 안에 이런 티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얘랑 매치 잘 되는 투명 컬러의 그런 폴라티나 그냥 블랙 폴라티 입으셔도 그런 거랑 같이 입으셔도 예쁘고, 그냥 반팔에 같이 오픈해서 입으셔도 예쁘고, 여러 가지로 입을 수 있는. 왜냐면 엄청 따뜻해서 이건 아우터로도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그런 두께감이에요. 얘도 이렇게 케이블 패턴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짧은 스커트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셔도 맨발룩으로도